짜잔! 간식 왔어요! 야, 야 간식이구나! 맛있겠다! 떡볶이 여기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조용히 해, 주아씨. 아, 과장님 계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자자자, 자, 과장님 오시 전에 빨리 먹자고, 빨리. 우리 사무실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과장님이 계실 땐 절대 뭔가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맛있어 맛있어. 우리 동네 언니 된 음식이 너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나? 어머! 과장님. 아이고 또 이 떡볶이 내기 사다리 타기라도 했나 보지? 응? 예. 아이고 어? 이 토실토실한 떡볶이 말고 쭉쭉하게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나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응? 딱 한 입만.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드실 것도 아니고 맞아. 드세요. 고마워. 예, 예. 오오 한 입이 아닌 거. 어머 어머 아유 다음 사람 못 먹겠네. 어우 매워. 응? 매워.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맵네. 응? 커피? 떡볶이? 주아씨 그 나 너무 매워서 그러는데 나 이 커피 딱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딱 한 입만. 응? 딱 한 입만. 아 진짜 저런 분들이 있어요. 크게 한 입 드시네. 어이 먹어. 어? 먹어. 신동엽 과장. 그는 바로 공포의 한 입만 맨이기 때문이다. 아, 예, 예. 아이고, 그럼요. 예,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주 식사하러 가서. 오, 오. 아이고, 그렇게 됐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 아이고 이거 벌써 점심 시간이 됐네. 응? 식사들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해요. 예. 맛있게 하세요.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또 나가신다 또 나가셔. 아니 근데 과장님은 왜 점심 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 뻔하지 뭐. 우리가 점심이라도 사달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치사하다. 에휴 말도 마요. 그동안 솔직히 자기가 우리한테 한 입씩만 뺏어 놓은 것만 해도 얼마야. 이 고급 호텔에서 10끼 식사도 넘는다니까. 저 어이 우리 잔소리 그만하고 우리도 밥이나 시키자고. 그러자고요. 자. 아이고 밖에서 밥 먹은 지가 언제냐. 이거 맨날 짜장면도 시켜보고 지겹다 지겨워 정말. 아우. 근데 왜 시켜 먹어요? 아 몰라. 준 과장님 점심 시간 때마다 회사일 때 식당 쫙 돌아다니잖아요. 왜요? 아유 자기도 점심은 먹어야지. 지나가다 아는 사람 있으면 한 입씩 얻어 먹는 거죠. 조문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의 집이 세 채래요. 어머. 아이고 별 말씀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뭐 먹으러 가야죠. 이 운동력? 예. 아유 저 양반 이렇게 일찍 오니. 아 뭐야 숨겨 숨겨 숨겨. 아니, 아이고, 아니 아직까지들 왜들 여기 있어? 점심들 안 해요? 아니 별로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 과장님 식사 안 하세요? 어? 어 뭐, 나도 이제 서류 좀 챙기고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점심도 굶으면 안 돼. 밥심으로 일해야지.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또 뺏길 뻔했네. 하여튼 귀신이라니까 귀신. 야, 야, 안 되겠다. 저기 주아 씨가 네. 요 앞에서 마음을 좀 봐요. 마음을. 아, 예, 알았어요. 이렇게 자. 마음을. 밥 먹으러 가요. 가요. 아이고 요걸 안 챙겨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점심 걸으면 안 돼. 아유, 예. 점심 걸으면 아들 죽어. 자. 노인정이야, 노인정. 그래요. 만년 과장이죠, 만년 과장. 이제 진짜 왔어요. 빨리 먹자, 빨리, 빨리. 심장 떨어진 줄 알아요.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자네들 못들 하나 하고. 아니, 근데 어디서 무슨 음식 냄새 같은 거 왔나? 무슨 냄새요? 안 나는데? 다른 부서에서 시켰나? 밥 들고 굶지 마요. 예, 예, 예. 굶으면 죽어. 예, 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다른 데 가서 먹자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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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짜장면 불켰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아이고. 뭔가 확실히 짜져. 아니, 빨리 먹어야 된대, 빨리 먹어, 빨리. 자, 자. 여기서들 먹고 있었네. 예, 예. 아주 밥 먹기 딱 좋은 장소지. 토스트 샌드위치? 아니 주아 씨 이거 갖고 식사가 되겠어? 에휴, 아 그냥.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토스트 샌드위치인데. 나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야, 접어먹냐, 치사하게. 어머, 다 먹었네. 그것도 마음대로 맛있어. 알맹이 다 먹었어. 어, 마음 저거 다 있어. 과장님, 그냥 다 드세요. 난 한 입 이상은 절대 안 먹어요. 좋았어. 자, 그럼 식사들 해요. 그래. 야, 이 짜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나는 먹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면 굉장히 먹고 싶거든. 응? 그 정수 씨 짬뽕 국물 맛있어요? 예. 아, 예. 정수 씨 맛있냐고 내가 먹고 있잖아요. 어? 아이고 참 대답을 해야지 사람이. 네? 배 터지겠다. 기가 막히구만 짬뽕 국물. 네? 자 그럼 식사드려요.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 우리 종수 씨 양치하고 있었네. 응. 그래요. 그렇게 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사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한 입만. 응? 설마
아, 뭐야? 아, 뭐야, 저 사람 진짜. 주아 씨? 어? 표정이 왜 그래요? 신 과장 때문이지. 아니, 칫솔까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 있지? 어머, 그 아저씨 너무했다. 어쩜 그러냐? 자기야. 어? 왜 그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아, 아니, 가요? 보긴 누가 본다 그래. 나 지금 우울하단 말이야. 위로해줘. 어? 자, 뽀뽀. 아, 몰라. 응? 좋아. 과장님! 나 한 입만. 딱 한 입만. 응? 예?